뛰어들어오는 이 유물을 보시면요. 이게 화려한 자개로 장식이 되어 있는 나무로 된 소재입니다. 이 자개공예 하면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하죠. 그 전복이라든지 아니면 열대에 사는 조개들이 안쪽에 오색 빛깔 영롱한 그 부분을 그 가공해서 장식으로 사용하는 이 자개공예는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유물은요. 오스만 터키에서 발견이 됐어요. 자, 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었을까요? 바로 남학신이었습니다. 이 위에 아직 완성품이 아니에요. 이 가죽끈을 매서 이렇게 신을 수 있는 건데요. 이 높은 이 남학신을 이들은 어디서 신었을까요? 자, 여러분 터키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하만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터키탕은요. 스팀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닥, 타일 바닥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열 전도율이 낮은 이 남학신을 신어서 그 터키탕을 이용 시에 열로부터의 손상을 방지를 했는데요. 주로 터키에 있었던 부유한 여인들이 많이 신었다고 하고, 물론 이렇게 남성이나 아이들도 신었습니다. 특히 이 굽의 높이가요, 5cm에서 20cm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혼자서 걷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터키탕 하만에서는 하인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야 했는데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하인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높이는 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 흥미로운 그 남학신, 목욕 신발을 봤어요. 자, 제가 아까 저번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지에 그 동남아시아 무슬림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브루나이로 가볼까요? 그 보르네오 섬에 있는 이 브루나이, 작은 나라죠. 그러나 15세기경에 이슬람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16세기경에 중동과 중국의 무역의 중간기점으로 활동을 하면서 황동공예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누스라고 불리는 이 황동공예로 만든 이 이슬람들의 이 주전자, 가만히 보시면요. 굉장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인가요? 거북이에요. 예, 거북이는 중국 문화권에서 장수를 상징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구리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들도 좀 이렇게 있는데, 개구리나 물고기는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미지가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드래곤, 예, 용이 있죠. 이 중국 문화권에서 이 용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파워풀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비를 몰고 와서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동물로서 황제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이슬람권 문화에서 만든 브루나이에서 만든 이 주전자에 중국의 중요한 이미지들이 많이 전파가 되어 있는데, 사실 동남아시아에 영향을 미친 중국의 문물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은 도자기이죠. 처음에 그 당나라 남파선에 정말 많은 도자기가 실려 있지 않았습니까? 이 중국의 도자기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많은 원하던 워너비 물품이어서 특히 이 중국의 포슬린이라고 하는 최고급 도자기의 품질을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이 중동 지역에서는 그 품질을 따라잡기가 힘들어서 프릿 유리라는 공예가 발달합니다. 석영 등을 넣어서 그 재질을 좀더 강화시키고 하는 건데요. 저 오른쪽에 보시는 이들의 도자기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에나멜로 화려하게 채색이 되어 있어서 미나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도자기, 미나이 도자기는 에나멜로 칠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 중동 지역 이란에서 만든 이 도자기 이미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화려한 터반을 쓰고 있고 사람인데 찬지 와인인지 들고 있고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있고 코수염이 있어요. 이 남성분은 왕자님입니다. 그리고 왕자님을 치중 돌고 있는 이 신하와 같이 있죠. 자, 우리는 왕자님의 하루를 보고 있어요. 이 미나이 세라믹은요, 이 미나이 도자기의 경우에 굉장히 사치품이었어요. 그래서 궁중의 생활이라든지 귀족들의 생활들이 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왕자님의 하루를 보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요, 사실 이슬람 예술품 중에는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터부시 되어 있어요. 예.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창조주이신 알라신만이 하시는 일이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결부되면서 굉장히 형상을 만드는 예술품은 많이 없지 아라비아 서예라든지 아라베스크 무늬들이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드물게 종교하고 관련되지 않은 유물 중에는 이렇게 사람을 형상화하는 이미지도 있었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 그 굉장히 귀한 이 그림을 보시면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무하마드입니다. 예, 금빛 찰나나 후광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의 사위였던 이 알리와 그의 손자들 하산과 후세인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가만히 보시면 정말 제일 중요한 이 무하마드의 얼굴과 알리의 얼굴은 베일로 쌓여져 있죠. 어떠한 경우에도 선지자 무하마드의 얼굴은 사람들 얼굴처럼 표현하지 않고요. 이렇게 베일로 싸거나 아니면 얼굴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인의 형상화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던 이슬람권에서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아라비아 서해라든지 아니면 아라베스크 무늬를 이용한 타일 공예가 발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타일 공예를 보고 있는데요. 아라베스크 하면 나무나 잎사귀, 꽃 줄기 등을 모티브로 해서 기하학적 패턴과 결합한 이미지들을 아라베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이 타일에 많이 적용이 됐고요. 특히 이렇게 터코이즈 컬러나 파란색이 중요시되었습니다. 그거는 하늘을 상징하는 색깔이었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총상받던 색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유물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은 알람이라고 얘기합니다. ALAM, 알람이라는 거요. 황동과 그 청동으로 같이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알람 그 윗부분을 보시면요. 아까 보셨던 무하마드의 사위 알리가 쓰던 스워드, 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단 부분과 그 중앙 부분은 이렇게 배 모양의 3D 형태가 교차로 되어 있고 가운데 둥그렇게 에나멜로 장식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라비아 서예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 바깥에 있는 요 동물입니다. 용이에요. 드래곤. 예, 드래곤이 이곳에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드래곤의 의미, 이 용의 의미는 중국 문화권의 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서구 문화권에서 용은 항상 악을 상징해요. 물론 힘센 악이죠. 코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세의 탈출기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집트 파라오 왕의 노예로 있을 때 이들의 지도자가 가서 우리를 놓아달라라고 말했더니 파라오가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이 무시무시한 용으로 변해서 파라오를 겁나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악을 상징하거나 힘을 상징하는 경우를 쓰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 기독교 쪽에서 만약에 용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요. 100% 악을 상징합니다. 이 중국의 유익한 용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이는 부분은 바로 무하마드의 기도면이 새겨져 있는 기도서가 새겨져 있는 유면체의 조각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알람이라는 물건은 그 행진 때 사용하던 깃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원을 보면요, 680년경으로 돌아가요. 무하마드 사후에 후계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수파였던 수니파는 무하마드의 장인이 다음 후계자가 돼야 된다라고 밀었어요. 그러나 소수파였던 시아파에서는 아니다. 무하마드의 사위인 알리와 그의 손주들인 후세인 등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현재 이라크 지역이었던 그 카발라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소수파였던 시아파가 참패를 해요. 그래서 이들은 해마다 그들의 참패를 기억합니다. 마치 잊지 말자 유교라고 하는 것처럼 해마다 자신들의 슬픈 역사를 기억하는 행진을 해요. 자, 이 행진은 아슈라라고 불리는데요. 이 알람 밑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만히 보시면요. 인도로 건너간 시아파들이 하는 그들의 아슈라를 그려놓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양한 복장을 한 인도의 시아파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왼쪽에 호랑이 모양 보이십니까? 예, 호랑이 가면을 쓰고 몸에는 바디 페인팅으로 이렇게 호랑이 모습을 나타낸 이 사람은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어흥 그러면서 놀래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역에 흔했던 그 호랑이 춤을 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이때 카발라 전투에서 희생됐던 이들을 기리는 인형 모형들도 보이고요. 드디어 저희가 봤던 알람을
이렇게 들고 가죠. 깃발 형태로 들고 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양산이라든지 부채들은 인도에서 오랫동안 왕권을 상징하던 것이에요. 이 또한 지역색이 입혀진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슈라 행사에 모두가 물로 뛰어든다고 합니다. 바로 인도의 그 전통 행사와 굉장히 유사하죠. 사실 시아파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 아슈라 행사를 할 때는요. 몸에 피를 낸다든지 상처를 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행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인도에서는 독특하게 마치 카니발처럼 이렇게 흥미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퀴즈 또. 알람을 들고 행진하는 아슈라는 무슬림 중 누구의 행사입니까? 자, 시아파였나요? 수니파였나요? 모든 무슬림? 아니면 인도에 있는 무슬림만 할까요? 답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맞아요. 시아파들이 하는 행진. 아시라죠?